Magos. Goal!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국 덕에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신태용 감독이죠.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한 3월 A매치 두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2연전을 치러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베트남 원정에서 20년 만에 승리를 거둔 쾌거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오랜 라이벌이지만 베트남의 전력이 조금 더 우세한 데다 근래에는 박항서 감독을 부임시키면서 더욱 강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2020년 신태용 감독을 데려온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베트남처럼 한국인 지도자를 기용해서 덕을 봐보자는 것입니다. 다만 곧바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트남에도 박항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권의 약팀들을 상대로 성적을 거두고는 있었어도 베트남을 이기는 것만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A매치 기간이 되어 마침내 인도네시아는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밑바닥이나 마찬가지였던 팀을 4년째 똘똘 뭉쳐서 어느새 조직력을 갖춘 팀으로 재탄생시켰고 그 사이 베트남은 은혜도 모르고 박항서 감독을 쫓아냈다가 대표팀 실력이 후퇴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3월 인도네시아는 마침내 오랜 라이벌 베트남을 상대로 통쾌한 2연승을 거뒀습니다. 홈경기 1-0 원정 격이 3-0으로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태용 감독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하노이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었다. 나쁜 기록이었으나 그런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었다. 마침내 기록이 깨졌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이어 경기가 굉장히 여유롭게 진행됐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꽤 힘든 상황이었다. 이곳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고 운 좋게도 승리와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며 선수들의 활약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죠. 사실상 인도네시아 축구가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넘어선 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라이벌을 마침내 넘어서는 인간 승리를 목격한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기쁨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국이 일본을 축구로 무려 20년 만에 이겼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이처럼 기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이 승리를 통해 월드컵 본선까지도 시야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인도네시아는 2승 1무 1패 승점 7점으로 조 2위에 안착했습니다. 조 3위인 베트남은 1승 3패 승점 3점으로 2차 예선에 남아있는 두 경기만으로 승점 차이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최약체 필리핀을 상대로 1승만 거둬도 자력으로 최종 예선 진출이 가능하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종 예선에 진출할 경기력이라면 본선까지 노려보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신태용 감독은 단순히 경기에서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가히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성장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신태용의 고국인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포츠가 대중들의 인식에 얼마만한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최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베트남을 3-0으로 굴복시키던 날 인도네시아 측 관중석에서는 흥미로운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는 팬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한국 최고의 수출품은 신태용, 삼성에겐 미안이라는 것이었죠.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을 어떻게 여기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는 한국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되려 인도네시아에게 화를 내는 반응까지 있었으니까요. 바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KF-21 전투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가장 감사해 마땅한 물건은 바로 KF-21입니다. 이들은 삼성에게 미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카이에게 미안해야 맞습니다. KF-21이 없으면 이들은 수년 뒤엔 영공순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태용 감독을 대우해주는 것은 좋지만 한국 최고의 수출품은 축구 감독도 삼성 가전도 아닌 전투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간 아예 정부 주도로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감정은 사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인도네시아 팬이 내건 현수막을 보고도 신태용에게 고마우면 전투기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말하는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기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태용 감독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을 상대로 얼마나 악질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과의 2연전 사이에 KF-21은 공중급유 시험과 최대 상승각 70도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이를 확인한 인도네시아 네티즌은 한국이 아직도 인도네시아 국기를 전투기에 달고 있는데 경의를 표한다며 미안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과의 첫 번째 경기가 치러지던 이니 책 홈 구장 관중석에는 인도네시아 현직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베트남과의 축구 경기가 꽤나 국민적인 이벤트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조코 위도도는 현재 후임 대통령 당선인인 프라보와 수비안토에게 대통령직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축구 경기장을 찾은 것은 대통령직의 긴장감을 내려놓는 김에 민심도 살피려는 행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긴 것은 좋았으나 한국에 대한 뜻밖의 민심을 확인한 조코 위도도는 적잖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경기 후에도 팬들이 자리를 지키며 신태용 세 글자를 연호하는 모습, 한국을 콕 짚어 인도네시아 축구의 은인이라고 말하는 모습 등을 보며 민심의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태용 감독의 인니 대표팀이 처음부터 순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A매치 전까지 베트남의 벽은 넘어보지 못한 상태였고 때로는 크게 지기도 하면서 여론이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인도네시아 축구계에서도 신태용 감독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인도네시아의 유명 축구 해설가 붕타올 토미 웰리입니다. 그는 이유는 몰라도 신태용 감독을 유난히 증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고소한 적까지 있었죠. 축구 관련 유튜브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는 토미는 베트남과의 원정 경기에는 해설로 참여하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실시간 관람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을 미워하는 만큼 그는 내심 여느 때처럼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에 패배하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3-0 승리. 인도네시아가 골을 넣을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는데도 토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표정을 찡그리며 화를 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가 이런 행동을 해도 원래 그는 신태용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재 토미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애국심까지 의심받으면서 엄청난 비난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태용이 개인적으로 싫다고 해도 그 베트남을 상대로 압도적 대승을 거두게 해줬는데 감히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이기는 것이 인도네시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를 이끈 신태용과 한국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에 대한 민심 변화가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 조코 위도도와 후임 대통령인 프라보어는 그동안 함께 한국 돈을 떼먹은 주범들입니다. 특히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프라보어는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죠. 한국이 수차례 분담금 납부를 요청해도 이들은 어느 기한까지 해주겠다며 공수표를 던지고는 정작 기한이 되면 노쇼하는 등 지독하게도 한국의 심기를 긁어댔습니다. 그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라보어는 대선 승리 후 각국 대사들을 만났는데 주인이 한국 대사를 만났을 때에는 KF-21 관련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원만해지지 못했던 주범 그 자체인 프라보어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한국에서는 분노하는 반응밖에 안 나왔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얼마 뒤에는 KF-21 분담금 납부 기한을 뜬금없이 8년을 늘려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KF-21 블록 1의 개발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나 블록 3의 개발이 진행 중일 시점인 2034년에 납부를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결국 처음부터 분담금 납부를 미뤘던 것과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소 블록 2까지의 실물을 보고 나서야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 당연히 방사청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고요. 더군다나 현재 인니와 한국은 KF-21의 기술 유출로 인한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 카이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전투기 기술을 훔쳐다 귀국하려던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압수된 USB 안에 6,600건의 자료가 있었으며 그 중에는 FA-50과 KF-21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던 3D 프로그램용 도면까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도면이 교육용 보안 자료인지 아닌지, 또한 도면대로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재료 목록이 함께 유출되었는지 아닌지가 현재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인데요. 문제는 이 기술 유출을 지시한 흑막으로 여겨지는 인물 역시
조코 위도도와 프라보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최근 KF-21의 양산 계획을 승인했고 인니 입장에서는 슬슬 KF-21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니는 한국을 상대로 막대한 연체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어쩌면 핵심 기술을 훔쳐다가 경쟁 사업인 튀르키예의 TFX칸에 합류하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태용 감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한국을 상대로 이런 일들을 벌였던 조코 위도도와 프라보어의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물론 스포츠 경기 결과가 전투기 구매와 같이 조단위 금액이 오고 가는 국책 사업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에 흠집을 입히는 정도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적 지지를 등져버리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설마하니 축구 때문에 한국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일이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이를 지켜보는 한국인 입장에선 그러게 처음부터 한국에게 좀 잘하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도 결국 사람들끼리 하는 것. 그간 인니가 보여줬던 무리한 방식은 결국 업보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